데뷔 입장. 네, 다음 시즌 이어가겠습니다. 표창.
대한민국 사기공경회 2017부 동부지회회원 김종보, 이하대원 전과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회 대한민국 사기공경회 2017부 사업지회 지도위원 이혁태, 이하대원 전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상해군경회 부산시지부 북부지회 지도위원 정재현, 이하대요 전과 같습니다. 표창회 대한민국 상해군경회 부산시지부 금정지회 지도위원 최민호, 이하대요 전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군자회 부산시지부 서구지회 지회장 신판석, 이하대요 전과 같습니다. 표창회 대한민국 무공수군자회 부산시지부 사상구지회 지회장 정공화, 이하대요 전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고영재 전우회 부산시지부 상임공은 김진식, 이하대요 같습니다. 표창회 대한민국 고영재 전우회 부산시지부 이수진, 이하대요 같습니다. 오늘 박유준님, 김대선님 총 6분이십니다. 위하는 국방위원장 유족으로서 평소 군견성실하게 생활하면서 보은의식 선양으로는 사람과 기술, 문화를 융성하는 부산건설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부산광역시장 서강원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부산으로 상임경회 전문가님께서 공격을 알려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부산시지부 응대부지회 지회장 최기민, 이하대요 전과 같습니다. 표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부산시지부 중부지회 지도위원 김옥연, 이하대요 전과 같습니다. 표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부산시지부 서구지회 지회장 오외공, 이하대요 전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민항인회 부산시지부 사무국장 박은주, 이하대요 전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건물 공경 민정인대 부산시 지구 대원 군대에서 이하령을 전달받았습니다. 박시훈이, 김봉준이, 박영빈이, 정현자님, 허봉근님이십니다. 지상화시 상임군경회 김성일 지부장이, 그리고 유족회 최동길 지부장이, 미망인회 김경자 지부장님,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투석회원 앞에 아주 보고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군경회 지부장님의 표창입니다. 표창장 부산광역시지구 동호집회 김태준 기사는 온갖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국가이공자로서의 긍지와 명예를 경시하면서 투철한 국가관리로 남다른 국민 안보의식과 나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않는 국민이 클 뿐 아니라 타의 공헌인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대한민국 상임군경회 부산광역시 지구 지부장 김선일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지부장님께서 건경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표창장 연준지회 문유호 이하령을 전달받았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시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상임군경회 부산 상임군경회가 주최하는 국가유공자 및 표창 및 나라 사랑 다짐 대회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울러 본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신창호 부산시 사회복지국장님, 민병원 본청장님, 그리고 본단체장님들, 상임군경회 박충영 전 지부장님, 바르게 살기 운동 연합회 김민자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본 가족 여러분, 올해도 6월은 변함없이 찾아왔건만 그날의 전쟁터로 떠나가신 내 남편, 내 부모, 형제가 68년이란 긴 세월 흘러갔어도 왜 돌아오지는 않습니까?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내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14만 7천여 명이나 되는 호국 영령들, 1만 6천여 명의 월남전 참전 희생자와 서해 해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투에서 젊음을 바친 대한의 용사들, 미국, 영국, 터키 등 16개국의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승화하신 5만 4천여 명의 희생자들, 이 풍광한 자유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는 먼저 가신 선배님들의 거룩한 뜻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최근 들어 외교, 안보, 사회적으로 미묘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통성과 가치관은 물론 미래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에 대해 우려와 염려 또한 적지 않은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굴곡이 늘 새로운 변화는 있어 왔고,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의연하게 수습하고 극복하여 왔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와 가치의 정체성을 지키고 실현하는데 한치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오늘의 국가 이상을 강건하게 지키고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호국 영령들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예의이니 보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오늘 행사를 통하여 우리는 나라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나아가 승화하신 선배님들과 평생 상처를 입고 생활하시는 여기 계시는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감사드리면서 두 번 다시 참담한 비극의 역사, 오욕의 역사를 만들지 않기를 다짐해 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국가 유공자로서 위국 헌신의 희생정신과 남다른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국 의지와 희생정신이 정의롭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영예로운 유공 회원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 외빈,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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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